잠언 제26장 취미는 참견하기, 특기는 오두방정인 이 남자. 오늘도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여기저기 참견하기 시작합니다. 어? 아줌마, 어디 가? 뭐 장 보러 가? 뭐야? 아니, 장을 보러 가든 파사삭 감고 오지랖만 넓게. 아이고, 참네. 요즘 이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이게 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네, 간섭할 필요도 없는 일에 주제넘게 참견하는 사람을 비꼬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지랖이 어디에 있는 건지 아셨어요? 아, 오지랖이요? 네. 혹시 그전에 얘기한 그 미주알처럼 이게 어디 몸 안에 어딘가에 있는 건가요? 찾아보세요. 네, 오지랖은 몸이 아닌 옷에 관련이 있습니다. 옷이요? 네. 아니 옷에 무슨 오지랖이 있습니까? 네. 자, 오지랖이란 한복의 윗도리에 입는 겉옷, 앞자락을 말하는 건데요. 근데 옷이랑 여기저기 참견하는 거,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네. 자, 이 오지랖이 넓으면 안에 있는 다른 자락을 지나치게 많이 덮게 되는데요. 자기 영역을 넘어서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된다 해서 오지랖이 넓다는 관용구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배운 재미있는 낱말 오지랖이 넓답니다. 쓸데없이 지나치게 아무 일이나 참견한다는 뜻인데요. 한복의 앞자락이 넓어 다른 자락을 침범한다는 것을 사람에게 비유한 것에서 유래됐습니다. 오지랖이 넓다는 것은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말이죠. 그만큼 또 이 상대방의 관심이 많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지나친 관심은 상대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지랖도 지나치거나 모자람 없이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하겠죠? 안녕하세요. 정재환입니다. 재미있는 낱말풀이를 저와 함께 진행할 새 짝꿍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앞으로 알차고 재미있는 낱말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낱말부터 보실까요? 내일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는 가족. 그런데 신나게 준비하는 다른 가족과 달리 엄마의 얼굴이 어두운데요. 엄마, 나 이것도 가져갈 거다. 어, 여보, 내일 비 온다는데. 아, 오후에 잠깐 온대? 비행기가 안 뜨거나 그러지 않겠지? 보슬비에 비행기가 안 뜨겠어? 호텔 예약한 거 확인해봤어? 예약 안 됐구나 그러면. 아이고, 걱정도 팔자유. 그거 기우야, 기우. 네, 이 아내께서 참 걱정이 많네요.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가리켜서 기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이 기우가 정확히 무슨 뜻이죠? 네, 기우의 한자를 살펴보면 나라 이름 기자에 근심 우자를 쓰는데요. 기나라 사람의 근심이란 뜻입니다. 혹시 기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까? 네, 옛날 중국 기나라에 늘 걱정이 많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걱정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어떡하지라는 것이었는데요. 언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지 몰라서 집 밖에도 못 나갔다고 합니다. 이 걱정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병이죠. 네, 이게 참 이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사람을 딱하게 여긴 친구가 찾아와서 왜 하늘이 무너지지 않고 땅이 꺼지지 않을지 자세하게 설명해 줬는데요. 그제야 모든 근심을 풀고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후 일어나지 않을 일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우 기나라 사람의 걱정 같다고 해서 기우라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배운 재미있는 낱말 기우입니다. 앞일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중국 기나라 사람이 쓸데없는 걱정을 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아, 제 걱정이 모두 기우였군요. 아니, 무슨 걱정하셨는데요? 장민정 씨하고 호흡이 잘 안 맞으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데 참 다 쓸데없는 걱정.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